집을 오픈한다는데 따라갈까 말까 망설이는 중이었대요. 뭐 타이밍도 잘 맞고 잘 됐네. 그 전에 있던 것보다는 대우를 잘 해줄 테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해. 예, 저도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그쪽하고 의리도 있으니까 일단 상의를 해보고 이번 주 안으로 확답해 주겠답니다. 확답이고 뭐고 무조건 네가 책임지고 잡아다 놔. 예. 엄마? 어, 나야. 에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아, 네가 이제 외삼촌 핸드폰으로 하니까 외삼촌인 줄 알았지. 그래도 전화는 받아야지. 자꾸들 자꾸 안 받고. 영어학원 갔다 왔어? 어, 잠깐만. 외삼촌 바꿔줄게. 너 지금 어딨냐? 아니, 몰라요. 야, 아, 여보세요? 전화 안 돼요? 내 목소리 듣자마자 꺼버린다니 엄마가. 내 생각에는요, 외삼촌이요, 조용히 말로 잘 타이르고요, 주방장 다시 시켜주면 되는데. 네 엄마가 말로 타일러서 될 엄마냐? 주방장 다시 시켜준다고 속 안 새길 것 같아? 아, 쩐다. 뭐? 쩔어? 너 그 말 누구한테 배웠어? 김성희 형이요. 우리 엄마만 보면 맨날 쩐대요. 아우, 나 이러다 이제 우울증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나처럼 열심히 운동을 해. 난 요즘 거의 매일 나가 필드에. 그래서 그렇게 입술이 다 부르텄니? 약을 발랐는데도 잘 안 났네. 좋겠다, 넌 골프하다 지쳐서 입술이 다 부르트고. 어떠냐는 설거지 물에 손이 다 부르터서 주부 습진 달고 살고. 그러니까 너도 인생을 좀 즐겨. 이제 오빠 집에서 나올 때도 됐지 않니? 아, 돈이 있어야 나오지. 땡전 한 푼 없이 애 데리고 저 어떻게 나와. 너 이혼할 때 받은 위자료도 있잖아. 너희 아버지 남긴 유산도 많고. 나 같으면 오빠한테 한몫 떼어달래서 나오겠다. 그 위자료가 몇 푼이나 된다고 지금까지 남아있어? 다 쓰고 없어. 어디다 썼는데? 너 미국에 있을 때 카페 차렸다가 쫄딱 망해먹고 다 날렸어. 너 카페도 했었니? 통닭집도 했었다 이게. 통닭집에서 말아먹었다는 소리 나도 들었지. 아휴, 얘기를 말아야지. 그럼 오빠한테 뭐 차려서 나가겠다는 소리 못하겠다. 응, 정과가 많아서. 니네 집 오기 전에 가게트 좀 둘러보고 왔는데 그 마땅한 자리도 없고 괜찮다 싶으면 10억 이하로는 명함도 못 내밀겠어. 뭘 하는데 10억이야? 설렁탕집. 예. 이 불경기 무슨 설렁탕집이니? 설렁탕은 네 오빠 하나로 좋게. 그러지 말고 그냥 10억 있으면 10억 은행에 쟁겨놓고 야금야금 까먹어. 그게 너한텐 차라리 나아. 네가 보기에는 난 그 사업 체질이지 아닌 걸로 보이니? 당연히 아니지. 내가 너하고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는데 널 모르겠니? 넌 기본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애야. 그건 네 자신도 알아야 돼. 홍 사장님! 아, 안 그래도 지금 막 전화하려고 그랬어요. 내일요? 어머, 어떡하지? 나 내일 골프 약속 있는데. 뭐래? 뭐래면 가만히 있자. 저기 내가 수첩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조금 있다가 내가 스케줄표를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네. 넌 노는 것도 스케줄이 꽉꽉 다 차있니? 예. 사람이 일하다가 쓰러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놀다가 과로로 쓰러지지. 아, 그러다가 나도 정말 쓰러지겠어. 자, 연습 안 나온다더니 왜 나왔어? 연출 선생님한테 전화로 말씀드렸거든. 나 집안 사정 때문에 이번 작품 도저히 못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뭐래? 개소리 말고 빨리 나오래. 거봐, 그렇다니까. 나 어떡하면 좋지? 정말 그 역할은 죽기보다 더 싫은데. 그럼 이따 대사 칠 때 그 우물우물 하면서 일부러 못하는 척 버벅거려봐. 아, 전라도 사투리 정말 못하겠다. 우리말 내미고. 딱 두 마디인데 어떻게 버벅거리니?
그럼 그냥 좀 쪽팔려도 하든가. 아따 박선달님 어서 오시란께. 이렇게 간단한 걸 어떻게 버벅거리냐고. 니들 여기서 뭐하냐? 커피 한잔 하고 있었습니다. 아, 저 미주, 너 이번에 배역 없지? 예. 승일이가 오늘 연습 못 나온다니까 네가 승일이 대신 대사 좀 쳐줄까? 예, 그렇게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 그리고 혜경이 너 이번에 역할 적도하고 빠지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배우라는 게 뭐냐?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게 배우야. 저도 알아요. 그런 선생님의 예술 정신을 잘 알기 때문에 선생님 작품이라면 지나가는 행인역이라도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하는 거잖아. 하면 대체 뭐 그렇게 불만이 많아? 불만이 아니라요. 제가 집안에 말 못할 사정이 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참, 이번에 주인공 세라가 맡은 거 알지? 아, 네. 오늘 아침 신문에서 봤어요. 너무 잘된 것 같아요. 세라가 잘 소화해낼 거야. 자, 커피들 빨리 마시고 들어가자. 가자. 예, 대박. 혜경아, 우리 있지? 이번 작품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응? 자, 화이팅! 됐거든. 세모님, 저 소리 들리시옵니까? 새 우는 소리? 그 소리가 아니라 멀리 말밟을 소리. 무슨 방울 소리 같구나. 세모님, 피하셔야 옵니다. 토포군사들이 세모님을 잡으러 오는 말방울 소리입니다. 좋았어. 자, 조명 페이드아웃. 자, 이마 막이 올랐다. 장터. 여보게들, 우리 출출한데 국밥이나 한 그릇씩 하고 들어가세. 혜경이 얼른 해. 아, 아따 박선달님 어서 오시라요. 야, 지금 이 장터 빛거울 장터잖아. 광주 전라도 말해야지. 해봐. 아따 박선달님 어서 오시라요. 너 지금 연변 말하니? 다시 똑바로 잘 해봐. 아, 전라도 사투리 저 정말 못하겠어요. 너 이거 하기 싫어? 아니요, 하고 싶은데요. 사투리가 자연스럽게 잘 안 돼요. 안 돼도 해봐. 그 앞에 아따 빼고 박선달님 어서 오시라는 게 시작. 박선달님, 어서 오시란 게. 야, 안 되겠다. 저 혜경이 대사 다 빼. 그럼 저 빠지는 거예요? 아, 네가 왜 빠져? 야, 조현출. 예. 국밥집 안악 대사 지우고 대본에도 표시만 해라. 국밥집 안악은 손님 들어올 때 꾸벅, 나갈 때 꾸벅, 이렇게 꾸벅 두 번이야. 예, 알겠습니다. 운명의 여신이 날 버린 거야. 어제 아침에 우리 아빠 차만 안 끌고 오고 지하철만 타고 갔어도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진 않았을 거야. 야, 자꾸 비관하고 그러지 마. 나 같은 놈도 산다. 난 할 일 없이 나와서 승일이 대신 연습까지 해준 놈이야. 내가 승일이보다 그딴 2년 선배다. 야, 승일이는 솔직히 너보다 연기 세잖니. 넌 왜 그걸 인정 못하니? 그러니까 네가 잘 안 풀리는 거야. 너 말 다 했냐?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그래야지 우리 서로 발전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사실대로 얘기할까? 얘기해. 너 있지, 네가 어제 교통사고 안 내고 시간 맞춰 오디션 왔어도 너 솔직히 이번